자, 고단을 넘으려 해놨으면, 불화하면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일이 아닌 것이다. 근본 신중에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다음에, 15부류의 신중신 가운데 성을 주관하시는 가장 먼저 응감한 점에서 환경의 목적을 엿볼 수 있다. 또 넘어갑니다. 그다음 주지신. 땅을 주관하는 신이다. 땅은 두텁잖아요. 그죠? 중후한 발언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복을 받는다. 주지신은 깊고 아주 심오하고 무거운 원력으로 아주 깊고 심오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방을 들어오면 가장 심오한 자리가 어디예요? 이 도서관에 들어오면은, 저기 출입문에서 들어오면은 저쪽 양끝이 가장 심오한 자리다. 저 바깥에서 보면 여기는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쪽도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들어가는 입구 양옆에. 그것은 들어간 사람만이 볼수 있잖아요. 오지, 깊은 오지, 심오하다 이렇게 들어봐야 돼.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 살펴볼 수 있는 건 심오한 곳이 아니지. 땅이 이거 뭐 말할 수도 없지. 땅을 딛고 살면서도 막 고등도 하고. 땅은 중화하여 속으로는 무진장한 보배를 간직하고 겉으로는 강의 산악을 실어주고 여러 중생들이 딛고 사는 뭐가 된다? 뼈대가 되고 시절 따라 변하는 물결의 흔들림이 없이 언제나 차별 없이 일체 만물을 빌려내는 터전이 되어준다. 땅이 뜻하는 바는 마음의 땅 뭐다? 심지를 뜻하는 거지. 그냥 저 맨땅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견주어서 뭘 살펴야 된다? 내 아이 처지를 살피잖아요. 그죠? 경물치지라 하죠. 자, 그렇게 여기도 내가 금강경 해석을 빌려놨네요. 아까처럼 종일토록 산마루를 걸으면서 산을 찾는 사람처럼 산마루를 계속 산 등성이를 걸어가면서도 산이 어디 있느냐 이거 좋은다 이거 지금 저 바로 그 뒤에 또 잔다 눈 감고 앉아라 그 멀쩡한 눈은 뜨고 보라고 있는 것이다 까마라고 있는 게 아니다 눈 떠라 이거. 눈도 꼭 오바람 좀 맡아가지고 쬐매 또 눈을 오바람 줄 알아요? 와이사스 단추 산을 찾는 사람은 평생 마음의 땅을 딛고 살면서 산마루를 걸어서 산을 찾는 사람은 평생의 마음을 딛고 살면서 뭘 찾아요? 마음을 찾고 물에 살면서 물고기가 물을 찾고 허공을 날면서 새가 허공을 찾고 마음이 지금 쓰는 게 이게 뭐지요?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이다. 예. 그러게 뭐그 정도 하소합시다. 자, 그것도 한번 봅시다. 세종 명품에 나오는 신중들이란 신비롭고 영통한 아무 조작 없는 천연적인 자연적인 그런 위신력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의 영역은 결코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와 산과 해와 달을 만들 수 없듯이 그 자체로 자연히 인연화합에 따라서 만물에 생겨나는 신비로움이 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또 주산신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뭐라 했어요? 산이 되려면은 높아야 되는데 그 높으려 하면은 뭐가 돼야 된대요? 지혜로워야 된대 했죠? 예? 그 산자 이름 들어간 분 계세요? 산, 손 들어봐. 에? 진상? 무슨 진짜? 법의 진짜? 와, 굉장하네. 예. 그러면 법의 진짜 우리 칭찬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 계좌번호로? 지금 한 30분이 좀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주산신, 하루 좀 신중들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이름 나오는 거 봐요. 보봉계야, 할인묘계, 그 대표적으로 고당, 보조, 그 당자. 이 당자라고 하는 게 무슨 당자예요? 저 해가 저 높이 뜨면은 어때요? 멀리까지 비출 수 있잖아요. 그죠? 높이 오르는 이유는 멀리까지 비출라니까 자비로워야 돼. 그러니까 중생은 좀 모자라는 사람은 상구보지로 정말 이렇게 해양을 해야 되고, 각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인물이 좀 좋든지, 힘이 체력이 좋든지, 그 능력이 있고 자기의 권력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모자라는 사람을 중생을 위해서,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해양해. 에이? 흔히 이제 해양을 해소향대라 하잖아요. 작은 것을 돌이켜서 큰 것을 향한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좀 모자라는 입장이고, 좀 부처님 같은 분들은 누구에게 해양해야 돼요? 중생해양. 우선이 해양삼처시론만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법계해양, 중생해양, 실제해양 이렇게 얘기하듯이 10회양품에 가면 10가지 해양을 해서 보례해양 뭐 이렇게 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제일 번째 해양이 이거야. 이 중생상 중생해양이.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떠나고 그 사람에게 중생에게 베풀어주는 거. 우리는 저놈이 내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베풀어준다고 이래 하잖아요. 생거지기 때문에. 예? 근데 해양하는 첫 번째 근본 목적이 10회양품의 제1번이 이 중생상. 저 사람이 중생이라는 생각마저도 놓아버리고 중생해양. 예? 이름이 좀 길죠? 이 중생상 중생해양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당자라고 하는 거는 고당, 보조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해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고당, 보조. 그러니까 쭉 주산지는 만덕이 높고, 아까 말했으면 만덕, 고성. 우리 예불 할 때 나오죠? 성계, 한적. 이래서 사는 최상승의 공덕을 의미하는 말이다. 베풀어지는 마음이 넉넉하면 마치 약초가 가득한 설산처럼. 약초가 가득한 설산이 얼마나 좋냐, 이게. 약초가 그 설산에, 그 아름다운 산에 가득한데, 사냥꾼이나 목동들은 약초를 볼 수가 없다고 이쁘게 본 것인데 얘기를 하잖아요. 십지품도 그렇고. 왜 못 보느냐? 목동은 속골만 보이고, 사냥꾼은 지가 사로잡을 짐승들만 보이잖아. 같이 산에 살아도. 약초꾼이 되고 의사가 돼야 산에 갔을 때 뭐가 보여요? 약초가 보인다. 중이 되니까 인생살이 살면서 남을 사냥하라든지 또 지 뭐 배불리 먹는 그 저기 뭐 속골을 먹듯이 그렇게 목동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죠? 능경에 보면은 설산에 서루가 비니 향초를 먹고 똥을 사면은 그 설산에 서루가 산 흰소가 사놓은 똥을 발라가지고 능음단을 만들어서 능음주를 하죠. 설산에 소똥 냄새 되게 나겠지? 하나도 안 난다. 향기만 난다. 왜? 비니 향초. 향기는 불만 뜯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중생이 우리가 이게 중로를 하면서 불생불멸에 의지해서 자꾸 생각이 청정바람이를 살아가면은 그 중간 중바람이를 출가바람이를 해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남겨놓은 것들은 다 뭐 해야 돼요? 향기롭게 된대. 혹시 오늘 이 봉용사 도랑에 국화가 있습니까? 국화. 국화 어느 쪽에 피죠? 아, 국화 어디에 피냐고. 가을에 국화 안 펴요? 어디에? 후원 가는 길에. 네? 후원 내려가는 길에. 후원 내려가는 길에. 그럼 내일 숙제는 오늘 가서 반드시 국화를 비벼보도록. 애정 많은 국화 있죠? 비비면 어떨 것 같아요? 향이 진하다고. 굉장히 진하다고. 빼짝 말로 비틀어져. 향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향이 진해. 중은 빼짝 말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비벼봤을 때 향기가 진동해. 아니 진짜 국화 향기 한번 비벼봐요. 마른 꽃알이 새까맣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향기 진해. 국화 향이, 국화 꽃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진해. 마치 부처님 열반 하신 뒤에 멀리 가신 뒤에 우리하고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예전에. 이렇게 진도 못 나간다. 자, 40페이지 보면 내가 해석해놨어요. 산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한다. 높은 산이 되려면 허간 중 돌 한 개, 나무 한 그루라도 소홀히 버리지 않고 모두 거두어 포용해야 된다.
사람이 지혜롭지 않고는 공덕의 산을 쌓기가 쉽지 않다. 보통 사람은 핑계와 같으며 악동한 사람은 구덩이와 같다. 사사건건 너그럽게 포용하려면 잡된 생각이 없는 본심의 고요함을 아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일이다. 이거 나왔네. 진상이 나왔네. 흑산도 바위 산도 아닌 보배산에 햇빛이 가득하게 쏟아지고 진산에 꽃이 가득하게 피고 맑은 산바람에 새소리 밤늘듯이 울리고 꽃장마다 약초가 가득하게 자라 메아리가 가득하게 계곡물에 스며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까는 또 내가 제 끝에 일어났어요. 용이 얕은 물에 살면 새우에게 얕보이고 범이 마실 나가서 어슬렁거리면 개에게 뚝을 맞는다. 비웃음 받는다. 우리 그 초발신장님은 뭐 나오죠? 여섯 교통하여 영타 정길이었다. 이런 나오잖아요. 그죠? 종이 중단된 사람. 그 뭐 여러분들도 어떻게 다 살든지 나는 출가하고 나는데 계속 큰 절에만 살았는데 저는 학인들한테 10년만 큰 절에 살아라. 20년만 살아라. 이제는 말이죠. 30년만 살아라. 오래오래 사세요. 봉용서 어제 해가지고. 졸업하면 또 청각하면 돼요. 에이? 네. 1학년 다시 입학하고. 그럼 너. 우리 어른선생님도 그렇고 강원을 졸업하고 어른선생님은 해외에서 사문을 나서지 않고 무짜 비짜서니 해외에서 선방으로 바로 가셨어. 나는 강원을 졸업하고 사문을 안 나서고 그대로 3년기도 들어갔어. 6개월 전부터. 그리고 청각 2년도 했어요. 강원선생님과 똑같이 아침에 청각하고 기도하고 했어. 이만큼도 거짓말이 진짜. 여러분들 졸업하고 가지 말고 그대로 훌륭한 관계신 믿어서 공부도 하시고 그 딱힐 때까지 하면 돼. 네. 대단히 시험 참다. 자, 주림신이다. 자, 주림신은 숲을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숲은 어때요? 매일매일 같이 새싹이 돋아나고 잘하죠. 그렇게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겨울산에 한 번도 앙상한 산이 없어. 이파리가 다 졌는데도 그 메마른 가지 끝에 뭘 품고 있어요? 이름의 필, 새싹을 계속 충만하게 간직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출발해 올라오죠, 지금. 어떻게 저 나무를 두고, 저 감나무를 두고, 저 뭐 어디 그 지금 저기 불도화를 두고 앙상하다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득 차가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 모습이 초라한 비구고 부처님 그림자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초라하지 않아요. 사실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에? 네. 그러니까 지가 돈으로 판단하니까 내가 뭐 돈으로 돈수 되어버리니까 이제 좀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는 그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우리한테는 그런 이게 주인으로서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신성을 자각하는 능력이잖아요. 신성을 자각하면 법제가 생겨. 법의 재산. 법의 재산이 생기면 사람이 아주 보배스러워져. 보배스러운 사람은 그 공덕을 짓게 되어있어. 그 공덕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목을 갖추게 되어있어. 안목을 갖추면 하나님 일마다 다 작품이야.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어쨌든지 자신감 있게. 자꾸 잔소리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뭐 이 와이를 컸다 잡았다 이란 이봐라. 이 책이 잘못된 거. 강수이 책이 왜 되는 겁니까, 이거? 이제 다 깼어요? 야, 이게 무슨 책이다? 2판? 2판 책이다. 그래, 이렇게 돼가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그거 이메일로 보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또 보내야 돼요. 보낸 법 없이도 보낼 수 있고. 참 신기한 세상이 왔어요. 저 글자 하나하나 다 만질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색깔 다 칠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양껏 즐기세요. 이게 주림신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이렇게 숲이 자라면서 이렇게 공백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주림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저기 자, 여러분들이 도표 아시죠? 자, 뒤쪽으로 보세요, 그죠? 도표를 보시면은, 이, 지금,
여기 본문을 해석할 때는 좀 뭐라 해놨어요? 그 이거 목적을 해놨죠? 그죠? 목적을 해놨어요. 목적을 해놓은 이유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의 공덕의 숲이 어떻게 매일매일 꽃을 피우고 자라라고 했어요. 그 저걸 색깔이 제가 만든 놈 이 약청계 도표가 이 글자도 글자지만 색깔도 내는 데는 다 글자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담아놨어요. 회색은 중을 뜻하는 것이고 이 연두색을 해놓은 거는 매일매일 자라는 숲의 공덕처럼 자라고 해놓은 거고 파란 거는 저 하늘처럼 밝게 깨끗하게 텅 비어지고 흑공처럼 예? 하늘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 노란 거는 뭐겠어요? 빵처럼 돼지처럼 중후하고 굳건한 발언으로 철랑거리지 말고 예? 모든 것을 실어주되 무겁지도 않게 남의 믿고 주지신 있지요? 신지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고 저기를 보면은 그 여불장이라 하지 뭐 옆에를 보면은 그 저기 일본 개풍 요 부분이 있죠? 처음에는 보살행에 대한 신심의 하야랑의 대목이 있잖아요. 1. 중간에는 점진적인 보살행이 있죠. 요거는 색깔이 잘 안 나타나서 그런데 하늘색이 아니고 이건 바다색이에요. 바다색은 그 저기